이곳은 경기도 성남입니다. 이재명의 정치 고향이 성남이죠. 이재명 후보가 이 성남시장을 당선으로 이제 정치를 재개해서 큰 정치인이 됐는데 성남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이유는 자존심이 걸린 것입니다. 아유, 후보님 안녕하세요. 성남이 이곳은 특별한 곳이잖아요. 이재명의 정치 고향 성남. 그것만 해도 우리가 꼭 성남을 사수해서 시장에 당선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때 각오는 하고 계십니까? 이 성남이라는 곳이 예. 민주당으로서는 성지나 다른 곳입니다. 그렇죠. 예. 원래 성남이라는 곳이 저기 전라도 지역에 올라왔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박정희가 그 성남으로 다 쫓겨보낸 곳이 철거. 예. 저는 경제 관료로 34년간을 공직에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차관도 했고요. 네. 인천시 같은 데서는 경제부시장으로 또 역할도 했고 또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위원도 하고 그런 공직 생활을 마치고 민간에 가서는 현대아산에 또 CEO를 했습니다. 현대아산 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를 이렇게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쌓죠. 예. 그래서 경영자로서의 능력,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저는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성남시장을 출마하게 된 큰 계기는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하고 성남시에 대해서는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상징성이 매우 큰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저를 전략공천을 했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네, 예.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겠다고 했죠. 좋다. 이 민주당의 성지를 제가 한번 지켜보겠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럼 저를 왜 선택했을까?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세게 했습니다. 저기 정부에서 이렇게 고위 공직자 뽑을 때보다도 더 아주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아주 뭐 전문성, 도덕성, 청렴성 이런 걸 다 뭐 아주 그래서 그걸 다 통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저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전문가라고 본 겁니다. 경제 전문가라고. 그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의 정서에 맞는 인물이다. 신도시인 분당과 판교 그리고 원도시민 수정구와 중흥구 이 두 군데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인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분당 지역은 그래도 좀 민주당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구도시 지역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인데 그 두 곳을 잘 어울러서 성남시장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 그렇게 한 걸 본 것 같습니다. 백옥환 후보께서는 행정고시 출신이잖아요. 예. 네, 사법고시가 아니고 행정고시. 제일 먼저 합격해가지고 이제 부처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제가 상공부였어요 그 당시. 상공부. 상공부는 그 부처 중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시험 점수가 높았던 분이에요. 뭐 운이 좋았죠. 네. 운이 좋아서 하여튼 상공부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런데 지내다가 보니까 이제 부처 간에 뭐 인사 교류가 있어가지고 경제기획원에 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경제기획원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 와 보니까요 경제기획원이 좋더라고요. 그 일하는 분위기나 그 일의 질 일이 뭐냐면 훨씬 더 크게 봅니다 세상을. 빅픽처 크게 보는 큰 그림을 그리고 항상 기획재정부는 그 경제기획부는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아서 제가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 관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거의 뭐 다 보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기획재정부는 뭐 무슨 관료 마피아라고 불러가지고 아주 구태하고 옛날 것만 고집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혁신가로 좀 알려졌다는데 어떤 그 일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주 저 사실은 지금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 경제부총리가 너무 고집을 피웠다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 재난지원금도 뭐 지금 뭐 추경호 장관은 선뜻 해줬는데 홍남기 안 해줬냐 그것만 해줬어도 대선이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러는데 좀 혁신적인 경제통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혁신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까? 제가 2004년경인데 공무원들을 연찬회 이런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 연찬회에서 공무원들이 관료사회의 문제를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 직격탄이 뭐였냐면은 왜 관료들은 일반미로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일반미로 있을 때는 아주 우수한데 관료사회만 들어오면 이렇게 정부미로 바뀌어버릴까 무능한 관료가 돼버릴까 퇴보합니다 오히려 우수한 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한 그 당시 그렇죠, 인력들이 아주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억압을 받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그 관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관료 시스템의 승진이라든지 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전근대적인 거예요. 조선시대만 또 못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그 원래 그 일본 관료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난 위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장관이 주사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 장관이 장관일을 해야 되는데 아, 장관이 왜 주사가 해야 될 일을 그렇죠. 하냐.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저한테 뭐 그냥 온갖 뭐 전화도 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 일간지가요 전부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내용을. 뭐 그냥 톱으로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아, 이래가지고 그냥 혁신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저 사람은 항상 개혁적이고 팀장을 해요. 개혁 팀장. 그 소문이 났던 모양이네. 또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굉장히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어떤 이기적이고 편향적인 이런 시대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현 시대에 그 어떤 시대 정신은 뭐라고 보시는 건지요? 정치권이 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정치권 전부가 다 여야를 막론하고 뭐냐면요. 정치가 국민들의 정서나 마음을 분열시켜놨어요. 대립과 갈등 구도로 다 양자가 단 전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둘 다 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 이 시대는 통합과 협치로 가야 된다. 화합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협치 모델로.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걱정스러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계속 지금 뭐 검찰공화국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되냐면요. 야당을 먼저 가야 돼요. 민주당을. 정도 그렇다면 저희가 걱정 안 하죠. 민주당을 먼저 가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가서 야당의 그 의원들하고 스킨십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여소야대일 때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가서 야당 의원들하고 뭐 그냥 뭐 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은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참신한 인물이 여기 지금 성남시에 등장을 한 겁니다. 예. 좋게 얘기하면. 예. 그러고 나쁘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등장했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치에 때가 묻지 않은 관료 출신의 전문 경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성남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그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안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그냥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네. 그냥 일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핸들링했다가는 굉장히 뭐 난항을 겪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어떤 훈련된 전문 경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성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 올바른 행정의 방향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성남시에 지금 필요한 어떤 공약 말고요. 저는 그 행정 시스템의 문제를 좀 이렇게 좀 고치고 싶어요. 이걸 혁신적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행정에도 ESG 경영 방식을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이제 ESG니까 이걸 뭐 좀 ESG면은 이제 거버넌스에 관한 거. 예, 제일 예. 마지막에 예. 협치에 관한 겁니다. 지배구조나 협치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윤리 경영 문제도 들어갈 것이고 그 협치 문제, 윤리 경영. 그 다음에 저기 시민사회와 열려있는 시장실. 시장은 항상 시민들의 말을 경청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시장을 시민들하고 같이 끌어가야 됩니다. 그 협치라는 게. 저는 그런 관점에서 ESG 중에 G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재명 후보를 생각한다면 성남에 시민들이 뭐 선거운동할 때 자원봉사 등등도 많이 필요하시죠? 네. 예. 예, 자원봉사 하실 분들 어디로 오시면 돼요? 여기 야탑에 성남 터미널이 있습니다. 네. 버스 터미널 2층. 2층으로 오시면 2층에 제 선거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무실에 있으면 항상 이거 오픈돼 있으니까요. 오시면 뭐 환영을 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선거운동 하죠? 19일. 19일? 예. 며칠 하는데 뭐 보름도 안 나봐요? 예. 왜 이렇게 짧아졌어요 지방선거는?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짧다. 저한테는 그런데다가 사전 투표로가 있잖아요. 예. 27일, 28일이 사전 투표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일 동안 선거 운동하고 중간에 27일, 26일 사전 투표. 27일, 28일. 사전 투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정치 처음 나온 분들은 좀 그렇겠네요. 저로서는 저같이 이제 좀 인지도가 조금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빨리 지금 극복해 나가는 게 저한테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재명 후보는 개항해서 밤 12시까지 저러고 돌아다니더라고. 더 체력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요즘 오늘 일정도 9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선거 기간도 짧고 하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자원봉사도 하고 응원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주면 성남을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 아시죠? 좀 잠을 안 자더라도 성남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SNS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일부 정치인들 중에는 네. 일부 정치인입니다. 네. 전부 다가 아니고요. 네. 일부 정치인들 중에는 이렇게 정치 꼰돌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그냥 그 앞에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싹 돌아서 버리는.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윤모 대통령이란 분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을 네. 선별하는 능력이 우리 저 시민들한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19일부터 지금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27, 28이 사전선거 기간이 보니까 시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한번 응원 오실 가능성이 높다니까 여러분들 이 백옥한 후보 성남시장 꼭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 꼭 염두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